감사로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나는 돈이 많아. 은행에 있는 돈이 반은 내 거야. 이 안산에서도 내가 아마 제일 돈이 많을 거야. 땅도 많고 그리고 빌딩도 많아. 엄청 부자야.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을 다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밥을 하루에 7끼씩 먹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똥을 10번씩 싸는 거야. 오줌을 20번씩 싸는 거야. 그리고 옷을 20번씩 갈아입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번쩍번쩍 빛나지? 이게 비싼 옷이야, 이게. 한 벌에 5천만 원짜리야. 그런데 오늘 또 식사할 때가 되었구만. 오늘은 들어가서 맛있는 갈비살을 뜯어 먹어야 되겠어. 들어가자. 그런데 이 동네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곰기를 밥 먹듯 하는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여기서 뭘 좀 더 먹어야 되겠어요. 맞아, 뭐라도 좀 더 먹어야지.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여지, 이 집은 돈이 많아서 날마다 고기를 구워 먹어. 오늘은 밥 좀 얻어 먹으려나? 밥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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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친구들? 친구들이 날 불렀어요? 아니, 근데 아무도 없네. 이상하도다. 어휴, 무서워.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돼. 뭐라도 얻어 먹어야 돼.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날 불렀어?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아유. 이놈아, 너 누구야? 나사로예요. 여기 뭐하러 왔어? 이 거지 같은 녀석 아니야? 이거. 거지 같은 녀석이 아니고 거지입니다. 얘 뭐야? 여기 뭐하러 왔어? 너 밥 달라고 그러는 거지? 정답입니다.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 밥이 없으면 고기도 괜찮습니다. 야 이놈아, 너한테 줄 고기가 어디 있어? 너 이놈아, 나한테 밥 달라는 소리 했다는데 죽을 줄 알아 이놈아? 밥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라이스 좀 주세요. 뭐? 라이스? 라이스가 뭐야? 밥? 이놈아, 너한테 밥 안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비프 스테이크 좀 주세요. 뭐? 비프 스테이크 또 뭐야? 고기? 야 이놈아, 너한테 무슨 고기를 줘? 그러면 먹다 남은 집고기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에? 왜?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조금만 주세요. 에? 야 이놈아, 그렇게 먹을 것이었으면 차라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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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죽어요? 그래, 산에 올라가서 새끼줄에다가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으면 되지.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가요. 뭐? 지옥?
야 이놈아 지옥이 어디 있어 이놈아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놈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 아저씨 혹시 교회 다녀요? 내가 이놈아 교회 다닐 것 같아? 교회를 뭐하러 다녀? 교회를 다니면 헌금해야지 아, 주일날도 교회 나가야지 아이고 귀찮아 난 정말 귀찮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저 이대로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죽죠 뭐? 내가 왜 죽어? 안 죽어? 아저씨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요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많이 하시고 교회 다니셔요 안 다녀? 아니셔요 안 다녀 이놈아 너같이 거지같이 살 바에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이놈아 내가 비록 지금은 거지로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뭐? 소망? 예 저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뭐 영원한 천국?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대요. 야 이놈아 지옥이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 이놈아. 있어요. 얘들아 지옥이 있냐? 네. 없어? 없어? 아니 이것들이 어른들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야. 조그만 것들이 뭘 한다고 있다고 그래. 없어! 없어! 아니 이 녀석들이 아저씨 그렇게 살다 죽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에? 아이고 귀찮아 안 믿어! 믿으세요 아이고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어? 아유 끈질긴 놈 같으니라고 어? 저 위에 있다 어휴, 없지? 아저씨, 아! 아유, 끈질긴 놈, 끈질긴 놈. 아유, 이제 없나 보다. 아저씨, 아! 아유, 저 아저씨를 전도해야 돼. 아저씨! 이렇게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술만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아 그만 죽게 되었지요. 아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이 거지도 죽었어요. 아 근데 그 거지는 아 죽자마자 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데리러 내려온 천사니라. 내가 천국에 간다고요? 그래. 나는요, 돈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온몸이 냄새나는 많은 게 하나 있는데 병이 많아요. 나는 병에 걸린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없는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 들어봤어요 전국은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전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들어봤어요 어린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어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전국에 갈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나 오늘 정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 어서 날 따라오도록 해라. 어린이 여러분, 내가요,
오늘 전국에 가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빨리 와요. 잠깐만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려야죠. 어린이 여러분, 제가요, 돈도 없고, 그리고 날마다 밥을 먹지를 못하던 그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아이, 거지는 천사를 따라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날 이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숨이 막힌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이 부자는 그만 심장마비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야,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누구세요? 보면 모르냐, 얘들아, 내가 누구일 것 같니? 악마, 좋게 말하면 마귀,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꾸나. 내가 왜 지옥을 가요? 어쭈? 나한테 따지네. 야, 이놈아! 그럼 네가 지옥에 안 가면 어디가? 천국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천국을 가겠다는 거야? 너는 평생 너 자신의 쾌락과 너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하여 살아왔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안 가요! 어? 좋게 말할 때 갈래? 매 맞고 갈래?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아무래도 얘는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네 마귀들이 가지고 다니는 창이야. 아유, 찌르지 마세요. 갈게요. 아, 좋게 말할 때 가야지. 따라와.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 부자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갔어요. 그렇다면 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과 지옥 간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다 같이 박수! 나는 천국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나사로가 오늘 천국에 오는 날이에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 되겠다. 저기 나사로가 오고 있구나. 여기 숨어있자.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엄청 아팠거든요. 머리는 두통, 가슴은 심통, 배는 복통, 맨날 아팠어요. 근데 와, 이 천국에 오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녕하세요. 그래. 그동안에 고생이 아주 많았구나. 근데 아브라함님. 왜? 머리에 아주 멋진
면류관이 있네요. 아, 이 전국에 오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나도 씌워주세요. 나도 하나만 주세요. 어, 그래. 내가 너에게도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 씌워주겠다. 어린 여러분, 내가 면류관을 씌워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 쳐주도록 해야 돼요. 자, 박수! 우와! 어, 근데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떨어져. 어, 어, 정말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아, 전국에서는 면류관을 한번 씌우면 절대로 안 떨어져요. 어, 정말 신기하다. 어, 근데요, 어? 어, 저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그래. 저게 바로 생명수강이야. 어, 근데 겨울에는 애들이 수영을 못할 텐데. 전국엔 겨울이 없어요. 예? 정말이에요? 그럼. 어, 어? 근데 애들이 수영을 하다가, 어우, 더러워. 아니, 뭐가 더러워? 저 물을 막 마셔요. 아니, 뭐가 더러워? 애들이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요?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뭘 안 그래, 다 그러면서. 근데 그걸 막 마시면 어떻게 해요? 어우, 더러워. 전국에선 똥오줌을 안 싸요. 예? 전국에서는 화장실이 없어요. 예? 정말이에요? 그래. 와, 신기하다. 자, 나와 함께 이 전국 구경을 하자꾸나. 어, 근데요, 내가 이 천국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년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잘 봐. 전국에서는 예.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산다고요? 그래. 와, 전국에 오길 너무 잘했어요. 그럼 전국이 좋은 거야.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부자 왜? 그 부자 아저씨도 나하고 똑같은 날 죽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 부자는 여기 못 왔어. 그럼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아이고, 뜨거워. 나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지옥을 뭐하러 봐? 아, 할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아주 이상한 녀석이네. 아, 천국에 와서 왜 지옥을 보여달라고 그래? 네, 좋아. 그럼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절대 지옥 가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예! 여러분들도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절대 지옥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럼 날 따라와라. 이리 와요. 우리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지옥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아,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 궁금하지요? 자, 우리 한번 지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부자야. 아! 그 옆에 있는 것이 혹시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그렇다. 아하! 너는 왜
그 뜨거운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아, 나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아,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저씨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아, 내가 바보였어. 아유, 바보였어. 너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너는 그 기회를 놓쳤느니라. 그래서 그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라.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왜?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이리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아하,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왜?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선두를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오늘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옥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 자, 나사로야, 더 보고 싶으냐? 끔찍해요, 무서워요,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럼 천국 구경하자꾸나. 예, 천국에 가요, 천국 구경해요. 아,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고 싶지요? 다 구원받고 싶지요?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